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1제주인 고령자들을 돕는 성금 모금이 어느덧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모아져 일본에 계신 어르신들께 전해졌습니다. 제주도와 민아산의 것도 忘れない でい ます요. 무슨 방금 하시던 거야? 어머니와 북촌. 저촌은 북촌. 저촌은 북촌. 네, 네. 제주도에서 왔어요. 살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었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지난 11월 제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는 제1제주인 돕기 특별 모금으로 마련된 도민들의 정성을 모아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습니다. 올해도 제1제주인 고령자분들이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건강들은 어떠세요?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제주도 많이 생각나시죠? 네. 어머님 안쪽으로 앉으세요. 어머니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 한림. 아, 네. 저희 아주 자주 가는 곳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말씀 잘하시네요. 아버님 올해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난사이. 그저이 지렸어. 굳이 그러면 굳이 하나. 고향. 제주도. 고향. 애월면. 애월면. 수산리. 수산리. 아, 자기 고향이 있다 하는 것은 아, 이런 행복이 없습니다. 네. 바닷물이 절서 파도치는 서귀포. 힘든 타향살이를 고향이라는 이름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제1제주인들. 이제는 고령이 되어 고향 땅을 오가지도 못하고 노래로나마 향수를 달래봅니다. 제주도 우리 그 도민들이 관광하시라고 이렇게 성금으로 아, 예, 모아서 아버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네, 노래 잘해서. 미안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로금을 전했는데요. 생각나서 고향이 생각나요 어머니? 고향에서 죽게 고생했고 괜찮아요. 꼭 잡은 손 다음을 기약하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번에는 오사카 이쿠노구에 있는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김영순 어머니. 실례합니다. 아, 어머니 강의군요. 네. 제주도에서 왔어요. 아, 제주도. 제주도 누구야? 애월면 학위. 학위. 아, 학위. 수박 많이 나는 학위. 몰라. 무슨 얘기. 이게 어머니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 소. 그만 제주도 여기 무슨 돈이다. 이야, 그래. 어머니가 야, 5만 원이나 해 보내주고 예. 아주 고맙다. 예전에 아리가다이나 엄마네. 당신이 보여준 사랑에 비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헌신이 보답하기 위해
제주도 민이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냅니다. 와! 아, 제주도에서 보내는 선물을 예, 보냅니다. 제주도에서 이거 한번 제주도에서 네. 보내구나 게. 네, 제주도에서 갖고 왔어. 가고 싶어도 제주도는 나 우찌는 그 가족구나가 나이네. 민나 낳고나 뜻이마다시 서울 순대로시. 서울에 교다이면 서울 순대로시 난시다가라. 제주도는 옛날에 어머니 있을 적에는 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아무도 나이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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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힘들어 시설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주소 하나만 가지고 집을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같은 번지수들의 집들이 있어서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아, 한국하고 주소 체계가 달라서 같은 번지가 여러 곳이 있어서 지금 일일이 좀 물어보면서 찾고 있는데 네, 조금 어렵습니다. 하이, 하이, 넘어. 어, 여기 올라가면 또 하나 있어서 거기서 물어보면 잘 안다고 해요. 간신히 물어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어디 갔어요? 제가 엄마.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삼보람から 聞いてきました. 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근데 매년 제주도에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응. 일부러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앉으세요. 조심해. 거동이 불편한 양옥지 어르신은 귀도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껴야 했습니다. 네. 네, 일본에 계시는 제주분이 옛날 얼마나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제주도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에 됐어요. 제주도. 그런데 그걸 받고 지금은 일본에 계시는 제주분의 효도를 하려고 오셨어요. 받으십시오. 네, 엄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 제주도 어디세요, 고향이? 한림. 한림. 고향 가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차가 두 장 있지 않습니까? 자, 오차. 왜 두 개 있어요? 네. 어. 왜? 이건 저기 친정네. 친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집. 시집. 아, 이거 여섯이나. 막 시집만은 몸이 형제분한테 못 갑니까? 걷지도 못했네. 그 가고 싶지. 어? 이제 몸이 형대분하냐? 몸이 이제 아파서? 그럼이 그 생각 없습니다 이제. 내년 가을에 또 올게요. 다시 미시고 하러. 어머니 만나러. 어머니 만나러 올게요. 아, 그래. 예, 어머니 만나러 또 올게요. 어머니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백원실 어르신을 찾아뵙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어머니도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학교마사에서 돌아가셔서 다 나와서 아버지 처리하라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 고은이머리까지 와서 거기서 돌아가서 때를 잘 만나서 살아야 해. 때를 못 먹으면 우리 오빠 같으면 어르신을 처음 뵌 게 저희가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처음 신청을 하셔서 뵙게 됐어요. 근데 만나 뵀는데
말씀을 하시는 중에 4.3 때 눈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다 잃으셨다고. 근데 자식이 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 말을 입 밖에 내면은 안 되는 줄 알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이제까지 그 살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이게 딱 막혀 있었는데 좀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었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아이 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눈이 내렸습니다. 눈 위로 선혈이 낭자하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눈이 오면 되살아나 어머니를 눈물짓게 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고운 얼굴에 웃음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한 돈이 말았대 외가 오대신이라고 시대 시대 고운 얘기가 있잖아. 감사합니다. 이번 위로금을 받는 분들 중 최고령인 김인황 어르신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 조천. 아이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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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나. 아이고, 반가워. 네. 어머니와 북촌. 조천은 북촌. 조천은 북촌. 네, 네. 네. 북촌 반가워요. 반가우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저번처럼 우리 도민들이 할머니 더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저희가 갖고 왔어요. 예. 그리고 요거 받고 더 건강하셔야 돼요. 예. 응? 한국식으로는 제가 모셔서 살아야 할 건데 나도 85세 18에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못 살아서 그것만 좀 가슴 아파요. 저가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빠이빠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 이번엔 한림 출신 조영윤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로 어르신은 고향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아버님 고향이 어디세요? 에? 고향 제주도. 네, 어디? 제주도 고산. 예. 고산. 아, 한경면 고산. 고향에 언제 가셨습니까, 마지막에? 이만 85에 가라. 20년 전에 마야. 아, 20년 전에 마지막에 고향 가셨어요. 20년 전에. 아버님 그동안은 고향 왜 못 가셨어요? 고향. 갈 일이 없으셨어요? 예. 예. 이거 어머님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우리 건강하세요. 저희 제주도에서 아버님 어머님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돈도 옷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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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가네가 그래 안 돼요, 그죠? 저희 선물도 가져왔는데 아버님. 쿠키 그리고 초콜릿도. 귤밀밀강넣은초콜릿.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못 가겠다고. 어머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뭐 코로나 바람에 불편해서 밖에 안 나가니까 다리가 못 쓰게 되고 뭐 집안에서 계속 지내시니까 뭐 임지중 그런 증상 많이 나시고 뭐 하여튼 안 좋아요.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1년 만에 제주분들 찾아와 주시고 뭐
모든 분들 좋은 얼굴 하셨고 마음이 막 건강하게 됐다 그런 느낌, 고향 느끼면서 뭐 마음 건강 찾으신 그런 느낌 옆에서 보니까 제가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위로금 전달과 함께 제주도 한의사회 회원들이 오사카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펼쳤습니다. 2년 전 코로나 전에 저희가 이제 오사카에 있는 제주도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러 왔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단은 얼굴 뵙고 그동안 지내왔던 얘기 그리고 좀 불편한 데가 있으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냥 급히 조직해서 왔습니다. 공덕동산이요, 덕거야. 나도 공덕동산. 거기. 거기에 그 풍랑 있고 청집이 있고. 청집이. 아이고, 청집이 그 아래. 아, 기뻐. 양치비를 내그네. 세면 바닥 하신디. 예. 저 어릴 때 놀던 동네인데. 지금 앞에 전방이 있었죠, 맞지? 전방에 거기에 그 저 둘째 아들 맞지? 아이고, 반가워라. 우리 동네 공덕동산 사람도 여기 왔지. 아이고, 반가워라. 타국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제주도 한의사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드리고 치료와 건강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평생 고된 일을 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느 곳 하나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게 풀어진 거예요. 이게 종아리가 그 우리 그 마른 그 육포 같은 거 있죠. 네. 물기가 하나도 없이 꽉꽉 마른 그런 느낌이 있어. 너무 단단하시고 이러니까 쥐가 많이 나시거든요. 부엌에 서서 조금만 시간이 가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허리가 밑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하고 근육이 다 뭉쳐가지고 쥐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쉬면서 힘 쭉 빼고 다시 마셨다가 한 번 더 내쉬면서 힘 쭉 빼시고 쭉 다시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건데 그러면 이 막 물 찬 적도 있습니까? 물 찬 물 열성했어. 이렇게 이게 물 많이 찼었죠. 예. 네. 이 정도까지. 일단 저 물 찬다 싶을 때는 무조건 이제 무리하지 말아야 돼. 초반에. 한 얼음 뜨고 하거든. 예. 무조건 초반에 진정시켜야 돼요. 아이고 일로 와 고생하는 거 말도 못해서 매달 울고 애기들 덕분에. 일본 나서 애기들 내게 킵제도면 토벌제도면 계속 새라도 잡아서 하죠. 나쁜 도둑질만 안 하고 사람만 안 죽입니다. 아픈 거는 진통제로 어떻게 하지만 이놈이 쥐나는 게 겁나요. 쥐나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전 같았으면은 하루 이틀 더 진료하는데 코로나라서 조금 진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스트레칭 있죠. 발목 굴리는 거랑 그거 조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면 내년에 코로나 조금 풀리고 하면 좀 길게 진료할게요. 그냥 조금 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들 생각해가지고 이 늙은이들 다 살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유 좋지 한 거는 그냥.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편해. 제주도 사람들 만나니까 어떻게 야 공덕동산 게. 아니야 공덕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동네에 뭐 풍랑집 있지 뭐 네. 다 얘기 나오고. 아이고. 여기에 막 지도 그림 지도 그림만 돼 지도. 강지랑 씨는 모친네 집이 그 고향 까만기도 보면 반갑다고 이 침도 맞았지나 얼마나. 그 마음 그냥. 예. 몸도 편안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할머니들도 이런 기회에 서로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졌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주를 만나고 제주의 어떤 그 제주어를 통해서 정을 나누는 그리고 마음의 이런 위안과 육신의 치료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르신들 기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먹었는데. 예, 전에는 경호고였고 이번에는 조금 더 3년 만에 온 거라서 조금 더 이왕이면은 자주 못 떠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해드리려고 해서. 옛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게 경호고는 참치회라고 하면 이거는 다금바리 같은 거예요. 다금바리 마음 절반 들어간 거니까 건강하시고요. 건강하겠습니다. 예.
일본 도쿄에서는 제1제주인 1세대들의 고향 사랑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제1제주인 1세대의 고향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제주도민을 대신하여 제1제주인 공헌자의 밤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제주인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후손된 제주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방 직후 마을을 만들어내는 과정, 학교를 세우고 신작물을 개설하고 전봇대를 세우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제주인의 제일 제주인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제주도가 제주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제주인의 도움만 받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드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제주인 1세대, 2세대, 3세대들을 제주로 초청해서 제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를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 발전에 공헌해온 제1제주인 1세대들과 후손들은 고향의 발전된 모습과 도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으로 함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 감개무량해요. 네, 그 마을에 다니면서 그 감귤밭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예, 우리들이 참 고생한 보람이 여기 있구나 한 것을 느껴요. 역경을 이겨낸 제일 제주인들의 한결같은 고향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는 자랑스러운 제일 제주인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기차